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최근에는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진 것 같아요. 뭐 시장 환경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. 뭐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.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전세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때 과연 지금이 적정한 시기냐, 또 투자를 할 때 이 전세 가격과 흐름에 따라서 또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칫 잘못하면 너무 좀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지금 매입했었는데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걱정들이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담들을 많이들 하시고 문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는 뭐 문의도 부쩍 늘고 있고 또 상담들을 계속적으로 신청들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그 상담한 내용들을 갖고 조금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왜 이런 분들이 고민들을 했던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최근에 저한테 좀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도 용산들을 좀 많이 꼽았어요. 특히나 한 분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 위치한 이촌동 동아그린 아파트를 투자해도 되겠냐라는 것을 갖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동아그린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보고 주변 입지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아그린 아파트는 세대수가 499세대 정도 되네요. 총 6개 동으로 만들어졌고요. 최고층은 한 22층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뭐 사용 승인율은 1999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. 용적률을 보니까 384%예요. 요즘에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을 한 180% 정도로 생각들 하잖아요. 근데 180%에 훨씬 상회를 하는 지금 384%라는 거는 거의 두 배에 가깝기 때문에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건폐율은 한 23% 정도이기 때문에 뭐 단지의 그 쾌적성이라든지 이 밀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동아그린 아파트의 그 입지를 보게 된다라면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이슈가 좀 있죠. 국제 업무 지구가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향후의 교통이라든지 또 어떤 그 기업들이 입점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이슈와 뭐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될 수 있는 곳이 국제 업무 지구입니다.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에 다양한 업무 빌딩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변의 집과 그 다음에 상권, 상가 그리고 주택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있는 곳들의 상가들을 대략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그 건물마다의 특징과 특성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보증금 수준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도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업무 시설들이 특히나 뭐 고층과 대형 프라임급의 빌딩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상가의 임대료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지금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, 그 다음에 뭐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곳들,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곳들, 또 자족 기능들이 갖춰진 도시들, 뭐 이런 것들이 트렌드잖아요.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족 기능과 업무 시설들이 밀집한 곳에 주택 가격이 높은 것처럼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이 지역, 이 일대의 주택 가격과 또는 상가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입지 외적으로도 보면 뭐 편의 시설을 제외하고 앞으로의 그 주변에 뭐 이슈들을 보면은 민족공원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대형 공원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인접한 곳에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이질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만큼
뭐 다양한 그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파트에 앞서도 말씀드린 거 세대수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고 뭐 향이라든지 층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자체에 뭐 객관성 있는 뭐 특징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보면 좀 추상적인 그런 뭐 한강이라든지 또 공원이 갖고 있는 이런 뭐 인간의 심미적인 욕구 를 갖고 오는 것들이 환경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망이나 경관 이런 거에 대한 지불에 대한 능력, 지불에 대한 가치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업무 지구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뭐 그 고용을 하는 상황에서 뭐 고소득 직군들이 들어와서 지불 능력이 더 커진다면 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곳에 좀 이슈가 한 가지가 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잠실 아파트 지구하고 이촌 아파트 지구에 대한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 공고 요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쨌든 그 재건축을 하는 밑그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거기에 높이는 어떻게 할지, 용적률은 어떻게 할지, 공공 기여는 어떻게 할지, 또 인센티브에 대한 그 체계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그 동부 이촌동 아파트 지구 안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현대한강 아파트하고 동아그린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.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한데 이런 그 종을 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1997년도에 현대한강 아파트가 516가구, 그 다음에 동아그린 아파트가 499가구, 뭐 이걸 합쳐서 재건축을 하면은 뭐 재건축 연한만 좀 넘긴다라고 해도 뭐 리모델링만 가능한 사실상의 그 아파트잖아요. 근데 이 두 단지를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%인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사업성이 커지는 그런 이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그 관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경관들을 형성을 할 수 있고 여의도처럼 고미 개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지역으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슈가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또 큰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데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저하고 뭐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단점들은 존재를 해요. 왜냐하면은 2018년부터 가격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21년도에는 15억 3천 정도로 실거래가도 찍혔거든요. 그 앞에 거래가 13억 4천 5백이에요.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가격선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기준점이 됐었던 한 13억 수준 정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파트와 용산에 약간의 그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이 한 30에서 한 40%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. 그러면은 내 자기 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키운다라는 게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참 녹록지 않고 또 이 자기 자본을 어떤 금융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률도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2021년도에 거래가 된 이후에 33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또 이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 아파트만을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용산이라는 지역의 장점도 있고 민족공원과 한강이 있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드렸던 본인의 투자 가용 금액이 있거든요.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다른 대안을 드렸습니다.
그래서 용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찬성할 만한 곳이고, 당연히 투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선정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, 금액적인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어렵다. 그래서 본인의 맞는 다른 그 투자 대안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,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용 범위가 좀 넓고 좀 장기 투자,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안이 나와 있긴 한데, 이런 뭐 일정한 기간들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그 기간 설정이 좀 장기간 되고, 그 다음에 가용 범위 좀 넓은 그 투자 금액이라면은 투자에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런 전세가율 대비했을 때 투자금이 좀 너무 높거나, 그리고 기간을 좀 짧은 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 대안을 찾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뭐 좀 투자 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상담을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서 솔루션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